계약장구 전 7장입니다. 소위 수신재정기심자 신유소분치 즉 부득기정 유소공구 즉 부득기정 유소호요 즉 부득기정 유소우환 즉 부득기정 신부재연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차위수신재정기심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 것은 마음에 화내는 것이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마음이 거기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먼저 그 마음에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네, 이렇게 소위 수신재정기심자에 시작하는데요. 소위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앞에서 나왔던 것, 다른 사람들이 이미 뭔가 이야기를 했던 거를 소위라고 하고요. 수신이 재정기심, 정기심에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자가 것이죠. 이 수신은 수양할 숫자, 닦을 숫자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몸을 닦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 이때 정자는 바르게 하다는 뜻이고요. 뭐로 하여금 바르게 만들다 이런 뜻이고요. 신유소분치 이때 신자가 논란이 되는 글자인데 주희의 선대학자, 주자의 선대학자였던 정자라는 사람은 정호와 정의 형제를 다 통틀어서 정자라고 말하는데요. 이걸 심으로 고쳐 읽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자도 그것을 따랐고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심자로 보게 되면은 마음에 분치하는 바가 있다면 분치라는 건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분, 둘 다 똑같은 뜻인데 성내다, 화내다, 분노하다 이런 뜻이죠. 마음에 화내는 바가 있다면 부득기정, 그 발음을 부득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심으로 읽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그런 논의가 많았는데요. 후대에는 오히려 이거 신자를 그대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게 몸이란 뜻이지만 물론 그 자기 한몸, 자기 자신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정자와 주자는 심으로 마음 심자로 보았고 이 전 7장 전체가 다 마음 정기심, 정심이라고 하죠. 정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으로 읽는 게 주자학의 어떤 논리 속에서는 더 좋은 거죠. 물론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요. 자, 여기 이 부분 공구, 두려울공, 두려울구니까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런 뜻이죠. 무서워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에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부득기정,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유소호요, 호 좋아하다, 요자가 여기서 또 이게 흔히 락으로 읽는데요. 즐기다, 요로 읽고 좋아하다라고 풀어야 합니다. 그 논어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요렇게 요렇게 쓰는데 이거는 낙산낙수가 아니라 요산요수입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다. 그래서 호요가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뭔가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하고 유소우환, 우환 지금도 쓰는 말이죠. 걱정, 근심,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발음을 얻지 못한다. 수양한 것은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바르게 한다라는 이 정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뭘 바르게 한다는 건가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함의가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삐뚤어진 거, 왜곡된 것에 대해서 그걸 바르게 한다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때 기심은 바르지 못한 마음을 뜻합니다. 바르지 못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신의 시작이다. 자, 그럼 이제 신자를 심으로 고쳤으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네 가지를 여기서 드는데요. 분치, 분노, 화나는 거, 공구,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 호요, 뭔가를 심하게 좋아하는 거, 우환, 근심, 걱정, 우환. 이 상태에 빠지게 되면은 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심이라는 것이죠. 정심. 이런 걸 보면 되게 이 장 자체가 인간의 어떤 내면에 대한 그런 통찰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 부분 한번 보시면 심부재언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차위 수신재정기심. 마음이 부재 요즘도 쓰는 말이지 뭐 부재중 부재자 투표 이런 거 부재 있지 않으면. 근데 이 언자가 무슨 뜻이냐, 어조사 어자와 어조사 지자를 합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는 대명사로 그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자는 뭐뭐에 이런 뭐 장소나 방향 뜻이니까 거기에 그곳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여기서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건 뭐냐?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시불견,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이자가 접속사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청이불문, 똑같은 구조, 들어도 듣지 못하고, 시기부지기미, 먹더라도 그 맛을 부지 알지 못한다. 왜? 마음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 위치라는 건 내면이죠.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건 어디에 가 있단 말이죠. 아까 앞에서 봤던 분치나 공구나 호요나 우환에 가 있게 되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면에 있어야 되는데 딴 데가 있게 되면은 뭐 봐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그게 맛있는 줄도 모르게 되는, 이게 뭐죠? 그냥 넋이 나가버린 거죠, 사람이. 육체는 있지만 마음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뭐 기계나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건데, 차위 수신재정기심, 이걸 말해서 수신이 정기심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런 거 보면 되게 성리학, 주자학 자체가 가진 어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그런 이해, 나중에 이제 심학이라고 하는 걸로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보통 이학이라고 해가지고 뭐 원리, 우주라든가 자연의 어떤 뭐 그리고 또 인간 세상 전체의 원리, 리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유학자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후대에 뭐 왕양명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심에 대한 어떤 집중을 많이 했었고요. 이번 장은 이제 인간의 내면보다도 또 외면보다도 내면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전에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 수신재정기심자 신유소분치 즉 부득기정 유소공구 즉 부득기정 유소호요 즉 부득기정 유소우환 즉 부득기정 심부재언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차위수신재정기심.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